어, 됐다. 아, 뭐야, 왜 가까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주입니다. 미국에서의 브이로그는 제가 찍게 됐는데 오늘 미국에서의 첫 도시인 샬롯에 와 있어요. 아, 너무 피곤하다. 제가 식차 적응이 안 되는데 1시 44분이거든요. 오전? 네. 중간에 너무 졸렸는데 일부러 빨리 시차 적응하려고 오늘 편하게 자려고 낮잠 한번 안 자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어요. 지금 자기 전에 잠깐 왔습니다. 아, 양치하는 걸 좀 찍어볼까? 아까 샤워하고 나와서 머리 많이 낼 때 또 찍을 걸 깜빡했어. 이봐, 미안해. 이렇게 컵을 사용하면은 물 사용량을 아낄 수 있어요. 양치를 다 하고 방금 막 누웠어요. 고단한 하루였어요. 잠도 못 자고 자고 싶은데 하지만 내일 출근이 늦어서 늦게까지 잘 수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자보려 합니다. 모아분들 일어나서 볼게요. 안녕. 와, 약간 호러인데? 형 얼굴이 좀 호러긴 하죠. 아, 뭐야? 저희는 공연 끝나자마자 바로 왔습니다. 바로 탔어요.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제 빨리 가서 쉬도록 할게요, 저희는. Charlotte, you rocked. 저희는 뉴욕으로 떠납니다. 하체가 너무. 아이. 어제 하체하고 고통받는. 아, 너무 아파요. 아, 들이지 마. 안 돼. 어디 했는데? 하체 했어요. 아, 어디? 아! 이 여자 하체 했어요. 여기도 여기. 안 할게. 난 형 좋아. 나 너. 여기 너무 좋아. 어. 아이고, 여기. 아, 그치. 여기 하체 아프겠지. 아, 센트럴파크 가고 싶다. 내가 갈 수 있어요? 어, 뭐야? 어, 뭐야? 저희 팬분들 걸어가고 있어요. 저희 그 엑스트림 미라지 티셔츠 입고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면서 사진을 찍으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자리는 우리 팀 가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또 비행기가 뜨면 다시 기도록 할게요. Again, welcome to LaGuardia. 오늘 좀 바빠요. 오케이, everyone. Good morning. 오늘 외출할 거예요. 그 백화점 갔다가 센트럴 파크 갔다 올 거예요. 어제 제가 센트럴 파크 갔다 오고 싶다는 말을 계속 했었어 갖고 이제 외출 준비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아, 소개를 안 했는데 제가 요즘 사진 찍는 거에 관심이 생겨 갖고 카메라를 샀습니다, 여러분. 짜잔. 이쁘죠? 밖에 한번 찍어볼까? 와, 배경 죽인다. 아, 너무 이뻐. 이렇게 넣어요. 짜이죠? 와, 미쳤어. 세상 이렇게 넓어요, 여러분. 일단 7층 가볼까요? 백화점에 왔습니다. 저 딱 사고 싶은 게 있는데
저기 다 있네. 어, 저기 봐도 돼요? 지금 딱 선글라스하고 벨트를 사고 싶은데 여기 좀 다 몰려있는 것 같아요. 하나 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건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어? 이거 사세요, 이거. 날씨가 너무 좋네. 어, 사진 찍어야겠다. 아, 형님, 너한테 이거 잠깐 넘겨줄게. 너가 찍고 있어. 아, 너가 너 찍으라고. 찍고 있는데 앞에 있으면 어떡해. 잠깐 카페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있어? 태연아 와봐. 예스. 던진 게 없어. 왜 그런지 알아요? 물어봤잖아. 아, 그런 거야? 네. 몰라. 왜, 왜 건진 게 없을까? 세이프. 들고 있어. 뭐야, 얘네? 빵. 너무 좋네. 와, 미쳤다. 너무 좋아. 완전 힐링이야. 엄청 넓어요. 미쳤어. 진짜 힐링 그 자체. 즐거웠다. 즐거운 외출이었어요. 그죠? 오늘 제가 산 것들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죠. 이 옷 한번 입어볼까? 가만히 있어봐요. 제가 입고 와볼게요. 그냥 이런 셔츠인데요. 그냥 까만 스트라이프 셔츠인데 그냥 뭐지? 나중에 연습하거나 할 때 편하게 입고 싶어서 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산 게 이 책. 이렇게 사진 들어있는 건데 요즘 사진에 관심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두 개 샀어요. 아예 못 건질 줄 알았는데 그래도 좀 건져서 다행이었어. 갑자기 피곤하네. 넌 너무 밖에서 재밌게 놀았나? 그쵸. 야. 내일은 또 이제 오늘이네요. 오늘 내일 공연이 있잖아요. 뉴욕에서. 그래서 또 일찍 자야 컨디션 관리를 하니. 아, 지금 약간 목 감기가 걸린 것 같아요. 계속 막 칼칼하고 가래 끼고 기침이 막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빨리 자러 가볼게요. 뭐 내일 아침에 만나요. 안녕. Good morning. 좀 전에 일어났어요. 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뭘 입어야 될지 모르겠네. 모르겠다. 내일 입고 와볼게. 기다려봐요. 후드집을 입고 입고 하고 캡. 아, 캡도 어디 갔어? 아, 혹시 많으니까 옷 찾기가 쉽지가 않네요.
어디 갔지? 또 차 안에서든 가서든 또 피도록 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공연 직전에 시간이 다가와서 몸 풀고 들어가려고요. 안 돼, 못 찍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이 맛이 갔네. 어제는 몸이 좀 안 좋아서 사실 그 비는 시간에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고 물 딱히 하지 못했는데 어제 뉴욕 두 번째 공연까지 끝나고 지금 일어나서 요 설렁탕을 먹으려고 합니다. 아, 지금 밥맛이 없는데 약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침에 이렇게 맛없게 먹었던 적 있나? 밥은 너무 맛있는데 입맛이 없어요. 잘 먹었어. 밥 먹고 좀 쉬다가 저희 오늘 NBA 그 오피스 본사 방문을 하기 위해 좀 전에 차에 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와, 엄청 신기해. 멋있다. 앞머리가 왜 이렇게 뜨지? 좀 넘겨, 뒤로. 나 근데 그러면 별로 안 예뻐. 야, 알았어. 아니면 집어넣는 거 어때? 안 예쁘다. 아, 이게 실제로 지금 물어봤는데 그 5월 말에 NBA 파이널이 있거든요. 거의 우승팀에게 실제로 증정될 트로피라고 합니다. 와, 마치 월드컵 트로피 같은 느낌인 거죠. 사이즈가 되게 크네요. 네, 그래서 입었겠다. 한번 입었어요. 완전 멋있어. 완전 마음에 들어. 연습 때도 이런 거 입고 다녔는데. NBA까지 와서 농구하고 있습니다. No! Yes. So if you get to 65, there's a bonus round. 와, 우리 수빈이 2점 득했어요. 범규는 아예 그냥 이제 감 잡았네. 아, 최하위점 나왔고요. Good job! That's better than what I did at the very first time. Yeah, real shooting curry. Actually, yeah, basketball. Really? For four years. Shooting curry. 상대가 안 될 거예요. I'm Wong Curry. Wow, Wong 형 최고점. Wow. 에이, 저 점수 뭐야 저거. 에휴. 커리 윈. 공격 잘하네.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hank you. Bye. 투어가 종료되었습니다. 7시 53분. 오늘 뉴욕에서의 마지막 날이에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뉴욕. 아쉬운 마음에 사진이라도 좀 찍어보려고요. 이쁘게 나오든 안 나오든 제 순간순간을 추억하고 싶은 마음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찍는 거죠.
어 됐다 이거지 맞아 맞아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좋았다 미용 너무 좋았다 언제 올라갔다 뭔가 아 뭔가 마지막 밤이라 그런가 되게 아쉽네 뿅 뚜뚜 오 떨려 어 샤워를 하고 왔습니다 불이 왜 이리 앞에 어 뭐야 완전 세잖아 머리를 말려보려고 합니다 이게 머리가 길어져서 말리는 시간이 좀 예전보다 좀 늘어났어요. 잘 말렸죠? 은준이 이마, 코, 양쪽 볼, 턱, 그다음에 구석구석 이렇게 하고 다 바를 수가 있어요. 됐어 다 됐어 슬슬 잘라고 하고 있었는데 자기 전에 우리 모아들이랑 위버스로 이렇게 얘기 중이었어서 귀엽네요 연준아 빌게이츠가 노래방에서 하는 짓 아니? 마이크로 소프트하게 노래 부르기로 하는데요 어 이거 좋은데? 네, 또 자야 하니까 일찍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내일 또 봤나요? 안녕 마지막으로 까먹은 게 있나? 있나? 쿵푸팬다 쓰리? 어? 봐버려? 재밌겠는데? 캐리어나 좀 풀고 정리를 좀 해볼까요? 캐리어를 어디다 풀어야 되지? 오예 왔습니다 여러분 풀밭에 앉아있어요 아니 드시 초피하다 너무 아쉽다 저는 DC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인 줄 몰랐어요 더 있고 싶은데 아쉽네 아 맞다
비행기 안에서 볼 영화를 다운받아야 되는데 미리 뭐 할지 고민 중이었어요. 일어나자. 홍트팬다? 아 오랜만에 봐? 아 왜 또 한국 자막이 없어 미국이라. 아씨 아, 짜증나네. 후기 한번 봐볼까? 아 나 안 좋은데? 이러다 보면 한참 걸려요 진짜. 이제 저희는 나가는데 나가기 전에 워싱턴 DC에 마지막 풍경을 담고 싶었어. 내가 보는 걸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기억에 남기기. 오케이. 여기는 진짜 꼭 와. 다시 보고 싶다. 너무 좋았어요 진짜. 행복했다 DC야. 난 간다. 오늘 공연도 잘 해야 하는데 사실 워싱턴 때 공연이 조금 아쉬웠거든요. 개인적으로 오늘 애틀랜타 공연은 한번 잘 찢어봐야죠. 네, 밥 먹고 리허설하고 헤매 갔고 자책하고 와서 밥도 대충 먹고 라면 먹을 거예요. 아까우니까 여기다가 물을 이게 끝. 내가 넣을 수 있을까 이거를. 질 때까지 해봐야지. 봐요. 아! 그래서 막고 튕겨나와요. 아! 아, 진짜 깝이다. 오케이. 나왔습니다. 지금 6시 55분. 모두 공연 화이팅! 화이팅! 모두 공연 화이팅! 화이팅! 모두 공연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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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모아 굿모닝. 이틀날이 둘째 날이 밝았어요. 아틀란타에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멋지게 부셔봐야죠. 아, 벗고 와야겠다. 결정. 탕탕탕. 우선은 벗고 간다. 그리고 이어폰이랑 또 같이 놓으면 엉킨단 말이야. 난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 이어폰이 주머니 안에만 들어가면 왜 난리 법석을 떨어갖고 맨날 엉켜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가만히 좀 있지 맨날 지들끼리 엉켜갖고 난리야. 맞아 안 그래? 너무 가볍네. 대박. 한 번 더. 다 천재. 오케이 여러분 무대하고 올게요. 파이팅. 애틀랜타에서의 공연이 끝났고 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30분 걸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가서 저는 또 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공연 그리고 너무 즐거웠어요. 오늘 특히 애틀랜타 모아분들이 너무 호응을 잘해주셔갖고 그죠? 맞아요. 네, 동의하는 바입니다. 아 그냥 아원이 같네 진짜. 맞잖아요. 죽는다 너. 아 하여튼 가서 또 키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by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일어나서 준비 중입니다.
이제 오늘 산안토니오로 넘어가기 위해 공항을 가는데 4분 후에 나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양치 중입니다. 에? 한 시간 될래 됐다. 양치해야겠다. 나시 거꾸로 입었네. 여기는 샌 안토니오. 온지는 좀 됐는데 저 자랑할 거 있어요. 짜잔, 헤드폰 하나 샀어요. 감성이 너무 예뻐갖고 딱 그 공항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버렸어요. 귀엽죠? 좀 전에 노래 한번 들어봤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자랑하려고 켰어요. 아, 여기 할 게 너무 없어. 진짜 너무 심심해. 지루해. 라면을 먹어보려고요. 라면 브이로그. 잠깐, 저 이거 맛이 궁금했어요. 수프 먼저 수프를 먼저 넣고 다음에 치즈 파우더를 넣는 거예요. 와, 이거 다 쳐봤어. 이거 다 먹을 때 한 번씩 해서 먹어야 돼. 핫. 손 맞춰주고 됐어. 아, 완벽해. 잠깐 기다려줍니다. 넷플릭스를 보면서 같이 먹을 거예요. With the help of TikTok and a positive attitude, I managed this. It's not. 네, 저는 이제 자보려고 합니다. 자기 직전에 잠깐 켰어요. 그래서 내일은 어차피 쉬니까 내일은 그냥 호텔에서 쉴 것 같아서 또 일어나서 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왜 이렇게 호텔 가운을 입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왜냐하면 수영을 하러 갈 거예요. 간만에 태연이하고 휴닝이랑 수영을 하러 갈 것 같습니다. 수영 어, 너무 좋은데? 야, 휴야 들어와 빨리. 선크림 좀, 그 뭐지? 아, 근데 얼굴만 안 들어가면 되지. 오늘은 샌안토니오에서 첫 공연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가는 거야. 지금 거 다 챙겼나? 저 공연 들어와요. 다녀올게요. 샌안토니오 첫날 공연 화이팅! 아, 네 여러분, 호텔에 방금 막 도착을 했어요. 무대하다가 손가락이 꺾여갖고 이거 꺾인 거 빼면은 잘했던 무대였던 것 같아요. 모아분들께서도 오늘 너무 호응 잘해주시고 재밌었고 또 무엇보다 오늘은 확실히 팬분들이 많으니까 확실히 더 재밌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저 지금은 씻을 힘도 없어서 좀 보다가 마시면서 좀 보면서 쉬다가 딱 또 킬게요. 자기 전에 모아분들, 아 저는 이제 잡으려고 합니다. 조금 피곤해서 조명만 끄면은 저는 바로 자러 가기 때문에 지금 어제 잠을 설쳐서 그런 거는 평소보다 좀 피곤해서 일찍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일어나서 봐요.
굿모닝. 오늘 아침은 브랜드 익스프레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미국 그 음식 중에 하나인데 판다 익스프레스가 맛있어. 확실히 맛있어. 신발만 쓰면 돼요. 비닐을 쓸까? 정말로. 아, 일단은 쓰고 가. 일단은 쓰고 가. 일단 쓰고 가. 여기까지 하고. 아, 목걸이도 일단 하고. 예.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구름 보여요? 아, 오늘도 한번 재밌게 놀고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산 안토니오의 마지막 공연 날이 화이팅! 밝았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우리 다 같이 화이팅 외쳐보고 가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응, 아니야. 응, 아니, 아니야. 자, 마지막으로 모두 화이팅! 아니야. 아니야. 제 폰 보셨어요? 아까 화이팅!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좀 아까 호텔 도착해서 씻고 방금 막 네. 왔어요. 피곤하다. 에? 어? 에? 이럴 수 있나? 아 뭐야, 아 깜짝, 와 깜짝이야, 밑에 깔려있었어. 와, 와 진짜 딱 열었는데 이렇게 돼있어. 깜짝 놀랐어. 밑에 깔려있었어요. 와 깜짝 놀랐네. 와 진짜 없었으면 진짜 확 열받았어 지금. 이제 자보려고 합니다. 안에 아무것도 안 입어서 이불 안에 꽁꽁 숨었어요. 슬슬 피곤해서 와서 할게요. 와, 좋은 아침이에요. 좀 전에 일어나서 잠이 잘 깼어요. 안 예쁘죠? 우와, 굿모닝. 방금 막 일어났어요. 활기차게 노래를 들으면서 시작해볼까? 목요일이지만 아침이니까 Sunday morning. Thursday morning. Yes, here we go. 좋았다. 좋은 열창이었다. 아, 순댓국 먹고 싶다. 아, 오늘 쉬는 날인데 할 게 없어요. 아.
웰컴 연준. 와 이런 곳 앞에 있어요. 좀 전에 오자마자 배가 고파갖고 밥을 허겁지겁 먹고 켰습니다. 거의 저는 커피 마시면서 영화 보면서 시간을 좀 보내고 있으려고 합니다. 새벽 2시 14분인데 이제 자려고 합니다. 컨디션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봐요. 화이팅. 찢어봅시다. 오늘 LA 공연 첫 스테디움 공연 무사히 마치고 왔고 내일 진짜 이제 마지막. 와 진짜 이제 끝인 게 뭔가 실감이 안 나네. 네, 내일 공연도 잘해야죠. 근데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폭죽 터지는데 기분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되게 엄청 좋은 감정들을 되게 많이 느꼈어요. 너무 좋았어요, 진짜. 슬슬 꿈나라로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마지막 헤어 메이크업. 오늘 이거 파란 렌즈가 있었니? 그레이 렌즈입니다. 그레이 렌즈라고 합니다. 그레이 렌즈. 뭐 하나 올렸어요. 아 오늘 재밌겠구만 아주. 아. 몇 반 제 시간 들어가요? 아. 아 마지막이라 그런가 더. 아 저희 이제 곧 들어가기 직전인데 아, 사진을 네. 빨리 찍어야 돼서 오케이. 이거 그래. 아 진짜. 아 진짜 시간 없어요. 시간 없어요. 하나 둘 셋. 아 LA에서 공연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너무 즐거웠고 이 영상이 아마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아요. 방금 막 숙소 왔는데 하여튼 너무 즐거웠고 오늘도 정말 많이 울컥했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 스타디움을 채울 수 있었다는 거에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이 컸고 이게 다 모아분들 덕분이고 정말 오늘 되게 너무 어제 오늘 너무 뿌듯한 이틀을 보냈던 것 같아서 정말 꼭 하고 싶었어요. 브이로그지만 우리 모아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 다음에 우리 더 큰 공연장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안녕. 연준스 브이로그.